여 우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두고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본이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쿠릴 열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쿠릴 열도의 위치부터 알아보자고요. 쿠릴 열도는 홋카이도와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섬을 보고 쿠릴 열도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반반 나누어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러시아가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1855년에 시모다 조약이란 걸 맺어요. 그래서 최남단 4개의 섬은 일본이, 그리고 그 이북은 러시아령으로 경계를 확정하죠. 그러다가 1875년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에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좋을 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사할린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쭉 시간이 흐르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전하면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 모두 소련에 넘어가게 되었죠. 이게 간단한 쿠릴 열도 역사입니다. 딱 봐도 근대 시대 때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이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일본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는 치시마 열도 및 포츠머스 조약으로 취득한 사할린에 대한 권리 포기가 명기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은 1855년에 얻었던 최남단 4개의 섬이 쿠릴 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는 소련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는 부분이었죠. 소련은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를 매듭지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쿠릴 열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양국 간의 쿠릴 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곤 했습니다. 1956년 10월 19일에 일소 공동 선언을 발표해서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했고요. 1993년 10월 13일에 쿠릴 열도 문제를 서로 정상회담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11월 2일에는 크라스 노야르스크 합의라고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확실하게 끝맺음하지 않은 거예요. 양국 간의 견해차가 너무 심해서 합의 정도에서만 끝이 났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합의가 영영 안 될 수도 있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련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 후에도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전쟁하진 않지만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지지 의사를 밝히니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평화조약 체결 협상 중단을 선언해버려요. 그렇다보니 쿠릴 열도에 대한 논의도 엄청나게 미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쿠릴 열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쿠릴 열도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일본과 러시아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영토 한 줌이라도 얻기 위해 이를 갈고 있는 게 국제사이긴 하지만요, 일본 입장에선 이 쿠릴 열도가 상당히 영리인 지역입니다. 왜냐면요, 소련이 쿠릴 열도를 점령하고 쿠릴 열도를 군사화했거든요. 1991년 시점까지 소련은 쿠릴 열도의 9,5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주둔시켰고요. 일본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도 3,500명의 병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분리될 수 없는 러시아 영토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한 최신 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군사력 증강 방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가 냉전 시절에 가장 군사력을 집중했던 지역이 홋카이도였고 가장 강력했던 부대가 홋카이도를 지키던 부대였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쿠릴 열도가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것이죠. 쿠릴 열도는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입니다. 2015년에 러시아는 신해양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쿠릴 열도가 러시아의 어떤 지역인지 알려주는 독트린이었는데요. 쿠릴 열도를 보시면 태평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구 온난화로 열릴 북극 항로의 주요 기점 중 하나이고요. 태평양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전에 쿠릴 열도를 한번 거쳐야 하다 보니 러시아를 보호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 캄차카 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지대함 미사일 바스티온을 쿠릴 열도의 파라무시르 섬과 마투아 섬으로 이동 배치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신 무기가 계속해서 집적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또한 오호츠크해를 러시아 내해로 바꾸려는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11월 러시아가 이 공해에 속하는 5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저 지형이 러시아 대륙분과 이어져 있음을 증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호츠크의 중심 해역은 러시아 영해로 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모든 자원은 전적으로 러시아법에 근거하여 채굴하게 되죠. 지질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곳에서 발견된 탄화수소 연료는 수십억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호츠크해를 보호하려면 쿠릴 열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쿠릴 열도는 자원이 넘치는 지역을 보호하는 곳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죠. 또한 쿠릴 열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오호츠크해에 미국과 일본의 군함이 통행하지 못하고요. 러시아 해군은 태평양 진출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쿠릴 열도 지역의 광물 매장량을 조사했습니다. 찾아보니 쿠릴 열도에는 자원이 별로 없다는 예측을 깨고 458억 달러, 하나로 60조 원 정도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투르프 섬에는 레니움 매장지가 발견되기도 했죠. 이 금속은 우주금속인데요. 1kg당 가격이 3,600달러, 하나로 500만 원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일본과 러시아 간의 대립은 더욱 가속할 겁니다. 아마도 평화협정도 협상 중단을 외쳐버린 상황이고 시땡전에 돌입했으니 이 쿠릴 열도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계속 으르렁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